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그나마나 다음 달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이거 써야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딩 교육계 거장군을 모셨습니다. 개발 교육 30년차 이민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이민석 교수고요. 뭐 교수든 아니면은 부트캠프 같은 데서도 교육을 좀 해봤고 개발자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런 교육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이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제 개발 교육을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개발 교육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우선 제가 처음에 소프트웨어에 입문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80년대 초반 진짜 옛날이었는데요. 그때는 지금 AI처럼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가지고 회사들이랑 많이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선후배들이랑 같이 회사도 해본 적도 있었고 많은 회사랑 일을 하면서 제가 계속 들었던 의문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교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소프트웨어 입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뭔가 교육을 더 잘 받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많은 시니어 개발자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웠으면 더 좋았을 걸. 학교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또 여러 부트캠프류의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에 있으면서 정말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해보셨는데 요즘 개발 교육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인 요구도 있고 질적인 요구도 있는데 양적인 요구는 대학교가 충분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사실 회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정말로 잘 가르치시지만 이제 현장에 관한 경험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연구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받으시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학생들은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게 프랙티스나 협업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들은 직원을 뽑아서 훈련을 시킬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다 만들어진 사람이 신입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갭 차이가 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이제 회사들도 신입을 뽑아서 언보딩할 때까지 시간이 좀 덜 걸리고 비용도 줄일 수 있겠죠. 학계와 산업계가 좀 맞지 않는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10년, 15년 동안 살아남는 개발자가 되려면 좀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될지? 첫 번째로는 협업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사들은 절대 혼자 개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협업을 통해서 서로 관점도 또 기술도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결과를 같이 또 회고를 하고 또 서로 평가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협업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현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해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늘 표현하는 거는 고객이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네. 실제 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경험을 학교에서도 얻어야 되고 그 경험이 이제 온전하게 정말로 실력으로 되려면은 좀 하드한 스킬,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네. 소프트한 스킬,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프로젝트 교육 뭐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죠. 프로젝트 교육이 좀 중요한 편이다. 예.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학교에서나 또는 뭐 모든 부트캠프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그 결과 중심으로 되거든요. 프로젝트의 기능을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돼요.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캡스톤 프로젝트 같은 걸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결과가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결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뭘 배웠냐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교육이니까. 네. 그래서 그 뭘 배웠냐에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거를 온전히 어떤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부트캠프들은 시간도 짧고 뭘 만들어서 그 결과를 보여주면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 뭘 네. 배워야 된다는 거 기술도 배워야 되고 협업도 배워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배워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좀 간과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협업이라는 게 제일 필요하잖아요. 회사들은 이제 혼자서 일을 안 하니까 협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협업을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협업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업은 소통이 아니고 나와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들은 단지 내가 이걸 시키면 너는 이걸 해야 돼, 또는 나는 이걸 하고 너는 이걸 해 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쪽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를 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협업에 관한 역량이 우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려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충분히 경험이 많으면은 이걸 어떻게 배워야 되지, 또 어떤 기술을 여기 적용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시니어들, 또 이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사용해야 되는 기술은 이런 거고, 기술이 실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멘토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회사처럼 일을 하는 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면이 있는데 완전히 소프트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회사에 가면은 요즘 애들은 이메일을 쓰는 법을 몰라요. 그런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회사처럼 일하는 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할 때 분업을 했죠, 항상. 그러니까 너는 이걸 맡고 나는 이걸 맡고 어느 날 모여서 같이 합치면은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그렇게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업이나 소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회사처럼 운영돼서 배워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회사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교육기관에서는 그 만드는 과정에서 배워야 될 거를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멘토나 디렉터나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현업처럼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우면은 진짜 많이 배울 수 있겠네요. 그거의 좀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커널 360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거를 좀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기는 회사들이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데 신입사원의 여러 요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요구. 그 다음에 이제 있으면은 좋은 우대 경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대 경력이라는 게 보통 학교에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우대 경력 수준의 뭔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즉 흔히 하는 말로 중고 신입, 중고 신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과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커널 360 교육과정에 대한 좀 상세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널 360은 기본적으로 회사처럼 배우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협업 도구, 협업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은 부트캠프들이 그렇게 하듯이 직접적인 강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패스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많은 교육 컨텐츠를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허용을 해줄 거고,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통해서 지식을 체화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패스트 캠퍼스 전 과정이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좋네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내가 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또 어떤 기능을 만들 때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훌륭한 멘토들이 계속 챙겨줄 거고, 학생들은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서로 이제 마일스톤을 체크하고 미팅도 하겠지만 멘토들이랑 원어원 미팅을 하면서 본인이 빠뜨린 게 뭐 있는지를 체크를 받고, 또 이런 방식으로 지난번과 이번 주가 다르다, 또 다음 주가 어떻게 달라질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될 겁니다. 전체적인 커널 360의 진행 방식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해커톤을 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 오자마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중에는 기술적으로 이미 성장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부족한 친구들이 있는데, 짧은 해커톤을 하면서 서로를 기술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짜리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엔드투엔드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서비스를 만들 때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그러니까 모바일부터 백엔드까지 전체 과정을 한 달 동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연히 한 달이니까 기능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개발의 전 사이클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사실 개발자로서 나중에 협업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에 내가 어떻게 인볼브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면은 찔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그 한 달 동안
동안 어떤 프로젝트 전체 개발 사이클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는 5달짜리 진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아, 파이널 프로젝트. 예, 이 5달짜리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깊이가 있는 거를 하게 되고, 나중에 배포 운영에 관한 경험도 할 수 있게 되죠. 일단 좀 특징적인 게 파이널 프로젝트라는 게 5개월 동안 지속되던데 어떻게 이렇게 길게 된 건가요? 우리가 처음에 만드는 과정은 백엔드 과정인데 그 백엔드의 여러 기술을 알려면 충분히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일단 할 겁니다. 그중에 이제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만들 때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 기술을 배우면서 충분히 코드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결과물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여러 운영 이슈를 경험하는 기간을 다 포함하면은 5개월인데 5개월이 아마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서비스 하는 느낌으로 회사들이 어떤 서비스를 시작해서 완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5개월보다는 좀 더 걸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압축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실전적인 경험이 많이 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 신입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커널 360 프로젝트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현업처럼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경험이 많이 생기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교육생한테 오퍼를 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배우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회사에 가면은 여기서 프로젝트 할 때 사용했던 거랑 다른 기술을 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보나마나 다음 달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이거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배우면 우리가 현업에서 잘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가지고 문제 풀고 시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이런 방법들을 이 과정에서 잘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스터디를 하는 거를 조금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학교에서 하던 스터디 방식으로는 실력이 잘 안 늘거든요. 지식은 조금 쌓이지만 실력이 늘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스터디하는 방법도 바꾸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관점에서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이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배우고 나가가지고 취업을 하고 나면은 취업에서도 성장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 성장을 스스로 느끼면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이제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회사처럼 돌아가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회사들이 협업을 하는 경험, 그러니까 그 협업을 하는 도구와 또 협업을 하는 모드, 이런 모든 거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매니저라는 분이 계시고 그 매니저가 팀도 관리를 해주지만 팀과 나와 또 매니저와 나와 언어는 미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를 확인 받고, 그 다음에 동료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가 빠졌는지도 체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다른 부트캠프들에서 보던 것처럼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실제 경험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패스트 캠퍼스와 함께 하게 되신 건가요? 패스트 캠퍼스는 오늘 배워 내일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는 기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 모토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요. 그 다음에 이미 패스트 캠퍼스에 많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지식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컨텐츠 멘토, 그 다음에 좋은 학생, 동료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라면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커널 360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여기에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될지 패스트 캠퍼스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소개가 좀 돼 있고요. 서류 평가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를 합니다. 코딩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코딩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과정이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코딩을 이미 좀 할 줄 아는 분들을 모실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두 단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코드를 잘 만들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배울 준비가 스스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 토론을 할 겁니다. 그룹 토론은 좋은 동료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동료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근데 이제 선발 단계에서도 시험을 한번 보고 거기 통과한 사람들을 뽑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코딩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잘 성공적이지 않았던 분들은 교육 자료를 드리고 또 공부할 기회를 드린 다음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 뭐 면접이든 이런 코딩 테스트든 선발 과정에서도 스스로 성장함을 느낄 수 있는 과정으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뭔가 선발하는 과정 중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뭔가 얘기라고 보면은 이제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
어려운 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래서 지원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라고 그러니까 겁을 미리 먹을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은 뽑고 선발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고 본인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정말로 성장에 대한 갈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 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커널 360의 지원을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뭔가를 배우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동료가 필요하거든요. 커널 360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훌륭한 동료와 같이 협업을 하는 경험을 진하게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커널 360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현장에 관한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때 필요한 그 현장 경험을 이 커널 360 과정에서 얻을 수 있으실 거고요. 내가 좋은 동료랑 공부를 해서 성장을 하기를 원하면은 나도 좋은 동료가 돼야 되잖아요. 나도 좋은 동료가 되는 법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성장에 관한 욕구가 있다면은 커널 360에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실전 프로젝트 그리고 거의 현업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좀 얻을 수 있는 커널 36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이민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락, 디지털